다이어트라는 게 그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플 때는 가스를 적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콩은 대표적으로 가스를 많이 만드는 음식이에요. 과민성 대장이 있는 분들한테는 콩보다는 두부를 먹으라고 하죠. 희한하게도 강낭콩은요 식이섬유가 정말 많아서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거든요. 고구마 방구 많이 껴요. 네. 네. 콩도 방구 많아요. 네. 네. 방구는 의학적으로 좋은 거예요. 네. 네. 방구만이 끼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것이 네. 저 배웠어요, 끼어들기. 방구는 좋은 거. 네. 자, 그래서 보면 똑같은 콩인데 희한하게도 가스를 별로 만들지 않고 과민성 대장이 있는 분들이 괜찮은 콩. 완두콩. 완두콩은요, 옛날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에 왜 완두콩 올려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진짜 생활의 지혜예요. 한국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짜장면 짬뽕 먹고 나면 그 밀가루 때문에 기름 때문에 뭐 배가 부글거리고 완두콩 몇 개 딱 올려요. 네, 근데 완두콩 올려놓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드리면 요거트 괜찮아요. 네, 우유 대신에 요거트를 지포에 싸드시라고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저는 지포는 좋아하지만 버터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네네. 우유 대신에 요거트 받고요. 네. 그다음에 치즈 대신에 버터 먹으라 이게. 사실 누가 치즈 대신에 버터 먹어래요. 버터는 나이 들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치즈 나름이거든요. 건강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포도를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참 오해가 생길까 봐. 왜냐면 포도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어렵지 않아. 그리고 제가 저희 아는 분 중에서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예은이라는 학원 친구가 저희 거 보고 막 재밌다고 했거든요. 예은이도 알아들을 정도로 얘기하세요. 포도매. 아니 내가 뭘 어려운 건데. 포도매 의사선생님들도 헷갈려요. 아니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냥 그 용어 하나만 포드맵이란 가스 많이 만드는 채소과일이 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 10개다. 네, 네, 그래서 포드맵이 좋다는 게 아니라 로 포드맵. 가스 안 만드는 로 포드맵.